이게 몇 퍼센트야? 벌써 20% 증가했네. 아, 한 달에 20%씩 증가하면 이거 앞으로는 기대도 좋다. 일본 유튜버들이 이거 시승해보면서 아니 아이오닉이 우리 도요타보다 더 좋네요 이런 식으로 일본 언론에서도 아이오닉5와 일본 전기차의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어요. 분위기 좋은 것에 비해서 판매량은 왜 이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환영입니다. 현대가 일본에 재진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갖추고 진짜 힘줘서 들어간 건 아니고 아이오닉 5 한 가지 종류만 가지고서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일단 해보고 만약에 오더가 들어오면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로켓 배송해드립니다. 뭐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꽤 미래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일본 안에서 배송해도 어차피 비행기 타고 어차피 배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송할 때 일본 안에서 배송하는 것보다 물류비가 오히려 싸게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러면은 말이 되지. 일리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힘주지 않았으니까 저도 기대 안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너무 적어요. 일본 판매 대수 한번 살펴보시죠. 현대차가 지난달에 일본에서 얼마나 팔았나 여기 자료 보면 나와 있죠. 이 자료는 일본 자동차 수입 조합 우리나라에선 카이다라는 게 있죠. 이것처럼 자이아라고 있는데 자이아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버스 트럭 제외하고 세단 SUV 같은 승용차만 집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보면요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판 수입차 브랜드 어디냐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3,221대를 팔았네요. 야,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입니다.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수입차를 많이 안 타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200대면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실제로 도쿄 긴자, 뭐 롯본기 이런 데 가보면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E클래스, G바겐 이런 차들이 심심치 않게 꽤 돌아다닙니다. 뭐 벤츠의 절대량이 그렇게 많다는 건 아니겠지만 도쿄의 수입차다 라고 하면 당연히 벤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2위는 어디일까요? BMW? 아닙니다. 2위는 폭스바겐입니다. 2,492대를 팔았네요. 일본에서는 폭스바겐 인기가 상당하죠. 일단 우리보다 더 다양한 차를 팝니다. 우리나라 폭스바겐은 뭐 해봤자 뭐 팔아요. 폭스바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티구안, 아테온, 골프, 파사트, 제타, 티록 이렇게 7종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은 사정이 다릅니다. 일본 폭스바겐은 무려 17종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10종을 더 팔아요. 폴로 같은 아주 작은 차도 있고요. 소형 SUV 티크로스 같은 차도 있고요. 아테온 슈팅 브레이크 이런 차도 있습니다. 차가 엄청 다양하고 그리고 가솔린 위주 다양한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춰주는 그런 라인업 구성을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엔 그럼 왜 이렇게 안 갖고 오냐고? 우리나라는 갖고 오기 좀 어렵죠. 일본은 가솔린 규정이 유럽 가솔린 규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솔린 규정을 유럽 가솔린을 가져오려면 미국식으로 생산해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죠. 자, 3위는 BMW입니다. 2,186대를 팔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BMW가 벤츠보다 조금 더 팔고 있습니다. 3개월째 판매량에서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차 판매량 1위가 올해는 BMW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 BMW, 일본에서는 3위에 그쳐서 조금 아쉽네요. 4위는 아우디, 5위는 미니, 6위는 볼보, 7위는... 지프? 지프가 7위네요. 여기 현대는 어딨어? 현대는 14위입니다. 14위. 76대를 팔았어요. 76대 너무하지 않나? 지금 비슷한 판매 대수 기록하고 있는 브랜드를 보면요. 피아트가 75대, DS가 72대, 마세라티가 72대, 람보르기니가 65대, 벤틀리가 56대, 알파로메오도 65대네. 그리고 보면 현대보다 페라리가 더 많이 팔았습니다. 페라리는 무려 146대가 팔렸네요. 야, 일본에서 페라리 얼마나 인기인지. 안 그래도 페라리 로마 같은 차, 이런 차는 페라리 재팬에서 세계 최초 공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페라리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스고이! 네. 현대차가 지금 일본에서 팔고 있는 거 이거 조금 판매량이 떨어져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재진출한 거 올해 2월 달에 재진출했는데요 그때 그다지 힘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확실히 좋아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현대차는 현대 자동차 재팬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현대 모빌리티 재팬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라 이동수단의 전반적인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회사가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의욕적으로 재진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도 원래는 일본에서 현대가 아니라 휴다이였어요. 이제는 현대로 바꿨습니다. 현대 발음 맞대? 아니 그거 안 되나?
어쨌든 이게 무려 13년 만에 재진출이었죠. 현대가 일본에서 철수했던 거 2009년이었거든요.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 욘사마가 정말 인기였는데 욘사마가 거기서 소나타를 광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연가로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 겨울연가의 영어 이름이 윈터 소나타야. 그래서 일본에서는 윈터 소나타라고 이게 이름이 알려지면서 이 소나타 하면은 한국에 있는 이 소나타죠 이러면서 광고를 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때 당시 진짜 웃겼던 게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소나타라는 차는 너무너무너무 큰 차였습니다. 너무너무너무 큰 차여서 그때 일본에서 타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 아줌마 팬들이 욘사마 때문에 뭐 수천만 원씩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차는 차만 살 수 없었던 거죠. 만약에 욘사마가 그때 클릭이나 뭐 이런 차를 광고했다면 아마 현대차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일본 시장을 전혀 못 읽었고 정말 전략의 부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본에 들어갔고 당연히 여기저기 얻어맞으면서 그냥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튼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판매 올해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많이 팔았는데 이렇게 주문을 받은 다음에 실질적인 고객 인도는 이번 7월부터 했다고 합니다. 아이오닉 5 일본에서 그럼 얼마에 팔리고 있냐? 시작 가격이 479만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대략 한 4,700만원. 이제는 엔화가 우리보다 낮네요. 약간 아 이게 일본에 팔아봤자 남는 거 없겠는데 꼭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드네. 엔화가 너무 떨어졌어. 그래서 고객 인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7월. 7월에는 60대 팔렸고요. 8월에는 76대 팔렸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늘어났다. 어 이게 몇 퍼센트야? 벌써 20% 증가했네. 아예 한 달에 20%씩 증가하면 이거 앞으로는 기대도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현대차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아이오닉 5 일본에 처음 출시했을 때 반응 이거 꽤 괜찮았습니다. 일본 유튜버들이 이거 시승해 보면서 아니 아이오닉이 우리 도요타보다 더 좋네요 이런 식으로, 도요타는 이런 차니까 BZ4X 아니 이 차보다는 아이오닉이 좋지.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도 아이오닉 5와 일본 전기차의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어요. 현대차도 일본 곳곳에서 전시회도 하고 시승행사도 하고 이렇게 홍보 활동에 적극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MK택시라고 알고 계실 텐데 MK택시에서도 이 아이오닉 5 50대 계약하면서 이런 것들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일본 카쉐어링 업체, 우리나라로 치면 쏘카 같은 그런 업체가 있는데 DN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DNA에서도 아이오닉 5를 100대 주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물량이 부족해서 그렇지 한 달에 100대 정도는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현대차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지금 하라주쿠 같은 데 가보면 체험형 전시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장에서 체험은 할 수 있어. 거기서 주문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현대하우스 하라주쿠라고 있는데 여기 2층 건물에 900평 규모, 이게 뭐 깔끔하게 이렇게 잘 지어놨어요. 이게 뭐 제대로 하긴 하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분위기는 좋다. 분위기 좋은 것에 비해서 판매량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말로만 좋다고 하지 마시고 구매 하나씩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오네가시마스. 아니 근데 판매량이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지난번 저희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본차는 기본적으로 수입차의 무덤입니다. 우리나라 점유율 보면 현대기아차 점유율, 국산차 점유율이 뭐 80%가 넘어요. 야 이게 무슨 수입차 어떻게 팔란 얘기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일본은 지난해 점유율이 일본차가 94.6%입니다 수입차가 5.4%밖에 안 돼요. 무슨 시장이 이래?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본에는 일단 경차 전략이 굉장히 세잖아요. 일본에선 K카라고 하죠. 이 K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나라도 경차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차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경차는 배기량이 1000cc잖아요 캐스퍼, 레이, 모닝 이런 차들 사실 경차라고는 하는데 경차랑 일반차랑 크기가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니잖아. 약간 작은 정도? 근데 일본 경차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차는 폭이 1.6m인데 1.6m도 사실 굉장히 좁죠. 1.6m 안에 앉으면 옆 사람하고 살짝 어깨가 닿을랑말랑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일본 경차는 폭이 1.48m,
우리보다 12cm가 더 적어요. 12cm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가뜩이나 좁은 데다가 더 좁아지는 거지. 그리고 길이를 놓고 봐도 우리는 3.69m, 일본은 3.4m. 그래서 전장도 더 짧습니다. 일본 경차는 전체적으로 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배기량도 우리나라는 1000cc인데 일본은 660cc. 도대체가 너무나 작은 차죠. 이건 진짜 경차라고 하기에도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은 그런 크기의 그런 배기량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작게 했나, 일본이 이거 조금 열어주길 바란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야, 이거 좀 더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일본은 경차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 자체가 해외에 있는 자동차 회사, 특히 유럽 회사들이 일본에 진출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차 혜택을 아주 소수의, 정말 아주 작고 아무도 만들 수 없는 그런 경차를 만들어 놓고 이게 케이크다 라면서 거기다가 혜택을 계속 주는, 어찌 보면 꼼수 같은 이 비관세 무역 장벽을 계속 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자동차 세금이 엄청나고요, 통행료 엄청나고, 검사비, 주차비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차를 못 갖습니다. 차를 갖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경차는 그나마 뭐 세금도 싸고 검사비도 싸고 주차비도 싸고 이런저런 혜택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 경차라면 내가 살 수 있다 라면서 경차를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예요. 예전에 광고 중에서 일본에는 네 대 중에 한 대가 이런 차예요 이러면서 경차 광고가 있긴 했는데, 그건 그럴만하니까 그런 거야. 정부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제도를 계속 만들어서 그걸 압박을 하기 때문에 약간 왜곡된 시장이 만들어진 거죠. 네 대 중에 한 대가 경차라니 그게 무슨 시장이야. 이상한 시장이죠. 그런 시장에 그럼 수입차들은 어떤가? 주차장, 차선, 뭐 모든 것들이 작은 차의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수입차들이 들어갈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이오닉5만 해도 크기를 보면 지금 엄청나게 커요. 전장이 4635죠. 전폭은 1890입니다. 이게 아이오닉5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해도 일본의 경차 정책, 그리고 일본의 자동차 정책으로는 이렇게 큰 차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은 차를 살 때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주차비를 계속 매달 내야 되는데, 근데 그 주차장의 대부분이 기계식입니다. 그 기계 주차장이 이 전폭이 1800 정도로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폭이 넓은 차는 기계식 주차장에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 못해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무조건 전폭이 좁아야 된다. 그래서 아이오닉5는 일본에서는 제대로 팔기 너무 어려운 차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전기차를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는다는 거. 지금 지난해 일본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요, 21,139대. 우리나라는 작년에 전기차가 얼마나 팔렸나? 10만 681대. 차이가 크죠? 인구수는 지금 두 배가 훨씬 넘죠. 일본이 1억 2,500만, 우리는 5,100만. 인구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전기차는 우리가 다섯 배를 더 많이 팔았다고? 야, 이게 뭔가 싶죠. 전 세계가 전기차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일본은 확실히 갈라파고스가 맞는 것 같아요. 도요타가 전기차를 내놓지 않는 것도 이런 시장 상황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는 오히려 도요타가 전기차를 만들지 않아서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 만들긴 했죠. 만들긴 했는데 BZ4X 바퀴 빠진다고 하던데 아, 괜찮나? 아무튼 지금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생기려고 하다가 이렇게 꼬그라지고, 생기려고 하다 꼬그라지고, 아 시기상조인가 보다 이러면서 내려가는 하이브리드 있지방,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라는 건 또 이런 게 있죠. 전기차는 차만 많이 팔면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차와 충전소가 같이 가야 됩니다. 지난해 일본 전기차 충전소를 보면요, 일본 전체에서 3만 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0만 대 정도가 있죠. 일본의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3.5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땅인데 우리나라보다 3배가 넘는 면적에 우리나라의 3분의 1도 안 되는 충전기가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심한 거죠. 심지어는 여기 기사 보면요, 전기차 수요가 계속 줄어들면서 2020년에는 충전기 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충전소가 줄어들면 어떡해요. 아, 일본 분들 정말 참. 아무튼 전기차 충전소 전세계가 늘리고 있는데 유일하게 전기차 충전소가 줄어드는 나라 일본입니다.
그럼에도 전기차에서는 수입차 비중이 꽤 높긴 합니다. 보통 이제 수입차가 5%라고 했는데 전기차 중에는 40%가 수입차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부분은 또 테슬라라고 해요. 일본에서 전기차 하면 당연히 테슬라를 얘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전기차를 안 타겠다가 아니라 가솔린차에서는 일본차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 전기차 쪽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지 전기차 매력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확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아마 전기차 수입차의 보급이 크게 늘어날 걸로 그렇게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국산 경차한테 너무 혜택을 주던 일본의 정책, 이런 쇄국 정책이 결국에는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대가 됐을 때 이렇게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것, 내 것을 지키겠다고 계속 이렇게 올가매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차들이 경쟁력을 잃게 되고 세계 시장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런 전환기에서 이 현대차 아이오닉 5 판매량이 지금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일본 전문가 언론에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런 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 아직도 한국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배타적인 부분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진출한 거 이걸 보면서 현대차가 이렇게 달라졌다, 아니 한국이 만든 게 이렇게 다르다,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네, 이렇게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길었죠. 어쨌든 지금 일본에서 현대차가 망했나, 정말 큰일 났나, 이거 아니죠. 이 수입차를 만약에 도입한다 라는 거는 옛날 같으면 수입차 딜러망 있어야 되지, 전시장 지어야 되지, AS센터도 지어야 돼요. 부품 공급해 줘야 되고, 이거 뭐 한 달에 100대 200대 판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닛산이나 미쓰비시나 뭐 스바루나 뭐 피아트 이런 회사들 다 들어왔다 다시 나갔죠. 미쓰비시, 스바루, 피아트 있던 거 다 알죠? 모르나? 아픈 기억이 어쨌든 있었습니다. 이게 안 팔리면 접고 나가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었죠.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테슬라 팔리는 걸 보면요, 테슬라는 그냥 인터넷으로만 파는데 모든 자동차 업계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하는 방식을 욕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거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지금 일본에서는 테슬라처럼 팔겠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현대차 욕하는 사람들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대차를 욕하기도 할 거고 현대차가 정말 부족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팬들이 많아지면 어떻게든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거, 저는 이런 판매 방식이 현대차가 일본에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이걸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나라에서 볼 때 테슬라가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듯이 이렇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자동차, 이 현대차를 위협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테슬라가 되라, 뭐 이런 건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일본에서 잘해주세요. 딴 나라에선 다 져도 돼, 일본에서는 지지 말았으면 좋겠어.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를 해서도 지면 안 돼요. 그렇지 않나?